둘, 셋. 안녕하세요. 커플키스 고은 유키입니다. 고유키예요. 고유키. 오늘 앨범 소개를 하러 왔는데요. 맞아요. 저는 처음 해봐요. 진짜요? 유키. 저도 처음이네. 우리 둘 다 처음이야? 네. 보시면요. 이렇게 이번에도 하이드앤시크에 이어서 두 가지 앨범이 나왔대요. 오. 이게 무슨 버전이죠? 이거는 M. M 버전. 이거는 밈. 밈 아시죠? 유행하는 뭐 그런 짤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퍼플키스가 트렌드를 주도하겠다, 유행을 시키겠다 이런 yes. 뜻을 담고 있는 밈 앨범 M 앨범. 뭐 먼저 해볼까? 까볼까? 밈? 밈? 밈.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우. 이 장면 컨셉 필름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이 장면 사진이 있고요. 할게요. 오, 고은언니다. 머리 긁고 왔었는데. 일단 이거는 일반 엽서고 이거는 시온 엽서라고 해서 반은 이렇게 가려져 있고 반은 제 얼굴이 있는데 이게 밑에 한번 열을 줘볼래요? 좋아요. 열을 주면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열을 가해주면은 안 되네? 열을 가해주면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이 보여요. 방금 보이셨나요? 지금 저희가 몸이 열기가 많이 식어서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손바닥 비벼서 잘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포스터고요. 약간 잡지 그거 같대요. 이거는 밈 버전 CD인데요. 네. 뮤비를 보시면 호피무늬 배경이 있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쁘네. 대망의 앨범! 누구지? 약간 중세시대 그런 느낌으로 중세시대 마녀예요. 제 피셜입니다. 아 이게 그건가 봐요. 저희 컨셉 필름에 두 편의 스토리가 담겨있는데 지금 그 스토리가 여기 있거든요. 유키다. 나다. 이거 저랑 이랬는데. 아 진짜? 이렇게 앨범 보시면은 좀 소소한 그런 걸 많이 찾으실 수 있어요. 재미.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들어갑니다. 기억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동그랑 행동을 했다. 아 예뻐. 두 손을 어깨에 올려 X자를 만들고 천천히 고개를 7번 돌린다. 저희 컴필 보셨죠? 보셨죠? 저도 처음 봐요 지금. 정확히 7번 코끼리 코를 본다. 보시면 도시가 점을 찍었어요. 맞아요. 많이 찍었어요. 많이 찍었는데 예뻐요. 앨범 사진 다 잘 나왔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발을 맞춰 빙글빙글 돈다. 이래야 왜 가기 있어?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손바닥에 7번의 원을 그린다. 유키가 또 이번에 단발을 해서 좀 예쁜 사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맞아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멈춘 사람을 거울에 비춘다.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머릿속에 들어가는. 오, 제인도 칼을 들고 있네. 다들 마녀들이라 그런지 좀 세요. 역시 멤버들은 뭔가 똑같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 저장소에 문을 연다. 예뻐요, 소원이. 어머. 이쯤에서 나다 포카. 유키. 나다. 푸딩. 키스가 기억한 플로리의 모습인데 푸딩을 그렸어요. 푸딩이에요. 왜 푸딩이야? 약간 플로리는 앞에 있으면 되게 너무 말랑말랑하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푸딩이었어요. 아니 20살이 되더니 더 예뻐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뒤에 또 포카 있어요. 귀여워. 도아니. 퍼플키스 기억 속에 맴도는 플로리의 말. 나는 평생 수환이 편이야. 저희 플로리가 또 예쁜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적으라면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많이 써가지고. 언니 짱 예쁘다. 아 이제 여기 앞에까지는 보시면은 컨셉 필름 쪽 사진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사진들이 또 나옵니다. 레전드. 오 예뻐. 레전드. 오 너무 잘 나왔는데? 와.
들었구나. 무슨 느낌 있는 분? 어, 느낌, 느낌. 느낌. 이래야. 너 너무 멋지잖아. 우와. 이래 뒤에는 둘이 있어요. 어, 이제 곧 2키 남아. 오. 오! 우와! 너 진짜 잘 나왔다. 오. 우와! 얼박샷. 역시. 얼박샷이 예뻐요. 와, 대박. 아, 수원아. 오, 눈썹에. 수은이가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눈썹에 이렇게 포인트도 주고 보시면은 오 이렇게 내일도 수은이 스타일로 길게 이렇게 길게 여기서 수은이가 인형을 좀 떼왔다는 사실. 맞아요. 숙소했습니다. 아 이제 여기 보시면 노래랑 가사가 나오는데 일리션 인트로입니다. 어, 이번에 인트로 안무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맞아요. 플로리드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 도키도키. 아, 도키도키. 이게 이제 둘둘 셋으로 사진을 찍어서 밖으로 쭉 나옵니다. 오, 화이트고, 맴맴. 레고지. 오, 레고지. 레고지가 있고요. 날좀봐. 이 곡은 또 채인이가 작사 작곡한 날좀봐인데요. 너무 너무 좋아하셔서 많이 들어주세요. 오, 얼팍샷이. 와, 진짜 얼팍샷이 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Pretty Psycho. 이 노래는 사실 눈치챈 플로리도 있겠지만 좀비 앨범 때 또 인트로가 이 노래였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디벨롭을 시켜서 곡으로 완성된 곡으로 만들었는데 좋아하는 플로리가 엄청 많아. 어, 그니까요. 제가 물어보면은 이 곡이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노래는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이 노래도 세인이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 취향 저격입니다. 진짜 좋아요. 좋아. 진짜. 헤미 헤미라. 6번 트랙인데 플로리 커플 키스한테도 청량한 곡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곡이에요. 맞아요. 마지막 인트. 바로 지구컷이야. 이 곡도 유일하게 이제 발라드 느낌이 나는 곡이라서 단단한 곡 좋아하는 플로리님은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어? 단체! 단체! 민 버전 끝! 끝! M 버전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열면은 여기가요. 네. 여기가요. M 버전의 포인트인데요. 네. 마녀들은 숨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찾지 마라잉. 열어보면은 마녀가 숨어있어요. 어, 귀엽다. 사실 숨어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또 나서는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숨어있는 듯 안 숨어있는 듯 애매하게 얼굴만 이렇게 떼고 있어요. 관전들. CD는요, 아까 거는 이렇게 여기에 밈 버전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M 이렇게 적혀 있어요. Yes. Yes. 이거는 포스터. 질문이. 마녀라서 일부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 뭐야! 주의하세요. 포카가 튀어나옵니다. 오, 수환이! 수환이 나왔다. 오, 뭐야, 마법진 왜 이렇게 잘 그렸어요? 오, 대박.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잘 그릴 일이에요? 오. 포카, 포카 뭔데? 포플키즈가 플로리에게 걸고 싶은 주문. 오, 이래는 이걸 보는 순간 입꼬리 올리고 활짝 웃기. 얍! 얍! 이 민 버전이랑 다른 부분을 소개할게요. 지은언니 이번에 이렇게 딱 머리를 하나를 묶었는데 언니 두상이 너무 예뻐가지고. 맞아요. 예뻤어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어, 메이크업 되게 잘 그래도 보였다. 다행이다. 이번에는 도시언니가 입술 피어싱을 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민 버전에는 없는 M 버전에만 있는 사진들이에요. 맞아요. 이런지. 예쁘다. 빨간색 피스고 좋네. 이래는 이번에 약간 빨간색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어, 유키야. 무슨 생각하는 거니? 배고프다. 오, 이번에 체인을 많이. 엄청 체인이 바랐네. 지금 사방에 다 이렇게 있는데. 오. 이름에 따라 잘 맞는 것 같아. 왜 수환이 이렇게 귀엽지? 그니까요. 귀여워. 언제나 귀엽죠. 귀엽죠, 귀엽죠.
민 버전에 냈었는데 사진이 달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가사지 부분부터는 또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M 버전도 소개를 하고요. 터키에 이렇게 포토카드가 근데 이 포카 이제 뭔가 드래곤볼처럼 또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플로리들이 예쁜 포카를 많이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플로리의 맞아요. 원하는 포카를 원하는 포카 한 번에 나오길 우리 기도하자. 기도 한 번에 나와라. 나와라. 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는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 앨범에 한정수량으로 그 포스터 엄청 큰 포스터가 들어있대요. 근데 네 종인데 저희도 다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 예쁜 퍼키의 빈 포스터 갖고 싶지 않으세요? 멤멤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고은, 유키, 고유키였습니다. 안녕. 몰라요. 뉴스. 안녕.